자, 제가 감동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여러분들 감동 좋아하세요? 감동? 자,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. 저예요, 저. 자, 그 소년은 기타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. 나야, 나다. 자,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 기타를 부술 정도로 반대가 심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소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혼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서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천재 기타 소년이란 별명과 함께 준우승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첫 번째 앨범으로 데뷔하게 되었는데요. 자,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분입니다. 자, 응원해주고 싶은 열정 신인 여러분, 샘 김의 무대입니다.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. 내게 먼저 말하라고 했잖아. Oh, oh, oh. All you want, I can't understand. No. Hey. 화가 나면 바로 내가 말하라고 했잖아. No, 이해 못해. I told you once, told you twice, told you every day.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, 너? Hey. Will you stay with me? 이래저래 생각 많아 지금 나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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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너 눈치, hey, 너 눈치. 내가 어이없는 거지. 너 눈치, hey, 너 눈치. 좋아하는 내가 바보 안 고비는 너도 바보 다 복잡해. 아이씨. 이쁘다고 몇 번을 더 말할까. All you woman, I can't understand. 너 때문에 지쳐가는 나, 왜 짜증내 뻥치지 마. I'm tired 적당히 해. I told you once, told you twice, told you every day.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. Hey. 지치지도 않냐 너 눈치 너 눈치 내가 어이없는 거지 너 눈치 너 눈치 좋아하는 내가 바보 알고 비는 너도 바보 다 복잡해 좋아하는 내가 바보 안고 비는 너도 바보 다 복잡해